있어 우리 뭐. 우리 될까? 콜라가 안 나서? 콜라 안 나? 아니 국민의 힘이 뭐예요? 단위 이름이. 아니 그래갖고 유튜브에서 지었다. 국민의 짐이라고. 국민이 힘든 거시기 힘들잖아. 국민이 힘든. 그래갖고 내가 그리고 그 아직 그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고. 왜냐면 이미 국민의당이라는 말이 있잖아. 알지? 그 안철수. 어 뭐 이렇게 많아. 국민의당이 있어갖고 똑같은 이름을 못 써. 비슷한 이름을. 그래갖고 아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야. 그때 당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뭐 국민이 뭐 안 맞아. 안 맞고 그 자기 통과된다는 그 부담도 없고 이 뭐 이름만 바꾸면 뭐되냐고. 사람이 바뀌어야지. 네. 맨 뭐 자 그 새누리당 뭐 자한당 이통당 뭐 국민의 힘당. 잘 먹어 수유. 오늘은 뭔 날이요? 아빠 월급 날이요. 아빠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으면서 가족들과 치킨이든 피자를 이렇게 먹어야지. 기재호야 많이 먹어. 재호도 결혼해서 이렇게 월급 받아갖고 이렇게 응?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치킨 시켜갖고 먹고 그래. 응? 아빠 봐봐야 엄마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래도 간절 이상을 적용하잖아. 그지? 얼굴 간질 이상을 너희 살아주는지. 아빠는 혼자 벌잖아. 혼자 벌면서도 내 식구 다 먹고 그래도 적금도 하고 대단하지 않냐? 난 빚이 없고 돈도 많고. 근데 한 가지로 시킨 거야? 반반이 아니라? 뭐 양념? 맛있네. 그럼 이게 무슨 치킨이야? 60개 치킨. 어 60개 이영재가 손질하는 거야. 양념. 맛있네. 양이 쪼개니까 피자랑 같이 먹어. 피자 어때? 맛있어? 옛날에는 5,000원부터 시작했었어. 근데 이제 많이 올랐더라고. 이게 먹을 때 파인애플 먹을 때 상큼해. 이거 내가 시원해. 혈통 하고 우리 또 주말마다 외식을 하잖아. 여기 어제 뭐 먹었지? 한끼 먹었나? 어? 엄마 조금은 한 끼는 맛있는데. 양념도 맛있어요? 한 달에는 주정이 수고했어. 우리 보려고 수고하게. 집안일을 아예 돌린 거야. 피자 한번 먹어볼까? 이게 뭔 피자야? 하이프고 이게 고기가 뭐야? 불고기 피자인가 봐. 이거 봐, 저 많이 먹은 게. 아, 맛있다. 저 이 저녁에 소유야 많이 먹어. 이거 자주 먹으면 안 좋아, 저거야. 알지? 아빠가 안 사주는 게 아니라, 회식하잖아, 주말마다. 근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이라지. 어쩌다 먹어야지. 매일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우리 애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먹으면 괜찮아. 몸에 영향이 없어. 먹고
저거 좀 발걸어야 돼. 그러면서 혼자서 뭐 걸으라고 좀 발걸어야 돼. 안 그러면 둘이 걸어야 돼. 아니라고. 그러면 애들이 뭐냐. 막걸리구나. 거든, 서울하고 다 거든 막걸리 좀 주지 마. 성합이 되는데 적응을 못하지.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번거로 성합이 하고 한 사람이 보통 한 사람이 적응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외벌이는 힘들지. 혼자 버리니까 반대로 성합이 반대로 적응이 안 돼.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포장이 많아졌어. 먹고 먹으면 편해. 요즘에는 혼자고 먹으면 인식이 코로나 2.5단계라서 벌써 때문에 못 먹고 와요. 매장에서 못 먹고 회장을 하니까 일단은 선수 이거 하는 거야. 일단 1등이라면 단가를 본대. 더 올릴 건지 1.5점에 3.3원 올리던가. 그거보다 그러면 어떠? 2행문대로? 아니 거기 안 받을 거 막 9만원 올리는 거 나가고 친구랑 배우고 이때도 많지. 옷도는 차라서 빨라요. 얘기 안 해도 그냥 팔에 팔에. 그랬지.